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과 변희재 대표 이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짧게 이야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조작 기록들은 도 변호사님이 하실 건데 제가 좀 배석을 부탁드린 게 현재 제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의 보석 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옆에 변호사님 옆에 있는 게 좀 그림상으로도 좋고 재판부에도 그래도 변호사 자문 받고 하는구나 그래서 좀 배석을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1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1심 거의 막판부터 국과수가 이 태블릿 PC를 검증해서 55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고 4만 페이지 로데이터가 있었거든요. 4만 페이지 로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심 막판부터 이 미디어치의 컴퓨터 전문가들, 포렌식 자격증 소지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조작 기록들을 잡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1심 막판. 그래서 1심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제대로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변호인단이 2월 달에 방대하고도 상세하게 컴퓨터상에 나온 조작 기록들을 정리해서 항소 이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게 올 2월 1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작 기록을 제출을 하니까 2심이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재판을. 저보다 늦게 들어온 김경수 막 2심 막 다 들어가는데 저만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2월부터 그러니까 12월 달에 선고하고 1월, 2월, 3월, 4월까지 재판이 없습니다. 4개월 동안 재판을 안 하는 겁니다. 조작 기록 내니까 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석도요. 보석도 자꾸 재판 안 하니까 일찌감치 냈는데 원래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빨리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하라고 하는 건데 보석 심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4월 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4개월 지나서 하는데 제가 수감 문제로 한번 재판을 거부하니까 또 20일 뒤에 걸려서 4월 말에 첫 심리가 열리게 된 겁니다. 저한테 4월 말에. 구속기간이 6월 초까지인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5개월을 허비하고 딱 한 달 남을 때 첫 번째 재판으로 바로 풀어져 버렸어요. 바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5개월을 그냥 갇혀 살면서 재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문재인 독재 치하에서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영장부터 1심, 2심 너무나 이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왔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1심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우리범연구에서 거기에요. 1심 징역 2년형 때린 판사 우리범연구에요. 2심 판사 또 우리범연구에요. 우리범연구회가 2000명 판사 중에 100명 안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분의 1이죠 권리 확률이. 이게 3번 연속 권리 확률 계산해보세요. 20분의 1에 3제곱만. 태블릿 PC도 우연히 L자 패턴을 우연히 열었다. 14만 분의 1이에요. 그걸 믿으래요. 14만 분의 1을. 근데 우리 범정부의 대립 판사 그 확률도 그냥 믿으랍니다. 막 몇천만 분의 1 막 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 사법부를. 사실은 2심 때 제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변호사들도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조작 기록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12월 조원진 대표 저 면회 와서 전 저한테 좀 호통 좀 칠 줄 알았는데 아무 뭐 과거에 뭐 잘했니 못했니 말 안 하고 그냥 이거 바로 빨리 특검 가야 된다. 특검 가야 된다 그냥. 네. 그리고 이 정치판 내각제 기지자들 이거 안 된다. 딱 두 가지 얘기하고 가셔서 사실 우리 쪽에선 특검 발의가 될까? 10명 모을 수 있을까? 뭐 아무래도 뻔하죠. 뭐 온갖 국어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자한당 의원들한테. 그 특검법이 재판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세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변호사들이. 자, 국회의원들도 이상하다고 특검법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감을 닫아두냐? 그것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조 대표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인사 못 드린 게, 조 대표님하고 저는 이제 폭탄을 10자씩은 해야 되는 사이인데, 제가 이 감옥에서 이게 막 이빨이 빠지고 지금 막 몸이 안 되니까 다 치료받고, 그래도 폭탄 10자는 몰라도 5자까지는 할 정도로 회복하고 인사드리려고 하려고 아직까지 인사 못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빠져나온 거는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워낙 한심하게 보고 있는 미국의 보수주의 지식인들 20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문재인을 겨냥해서 문재인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말 나온다고 어떻게 막 사람들 구속시키고 하냐. 미국 지식인들 힘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특검법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저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2심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석으로 석방한 거는 3명의 판사분들이 양심껏 판단했다고 하지만 자꾸 재판을 하면서 조작 기록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태블릿 조작으로 가장 큰 혜택 받는 게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재판부를. 끝까지 재판부가 공정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 재판을. 그래서 미국 지식인 고등창 변호사가 왔었잖아요. 제가 고등창 변호사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불안해서. 미국 지식의 힘이 없이는 언제 어디서 조작 기록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제가 틀렸었잖아요. 태블릿 조작이 아니었으면요, 저 벌금 한 300으로 끝났을 겁니다. 자꾸 조작이 드러나니까 계속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저는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계속 밀어쳐주고 미국 지식인이 이 지켜봐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또 감옥에 끌려갈 수 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자꾸 병원 다니는 거예요. 끌려가고 제가 빨리 몸부터 고쳐놔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강화군청 여권과에서 지금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 감옥에 있을 동안 이제 회사가 이사가면서 제 여권이 분실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분실됐으니까 여권 재발급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서울중앙지검이 심사하는데 제 여권 발급 여부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발급 거부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특수 뭐 경제 뭐 가중처벌 이런 겁니까? 제가 무슨 뇌물죄예요? 명예훼손죄. 세게 나와요. 원래 벌금 100, 200짜리 나오는 명예훼손죄인데 왜 출국금지 시키란 말이에요? 여권 발급 안 해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미국 지식인, 일본 지식인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워싱턴 도쿄 가겠다고 막 하니까 여권 안 발급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지금 끝나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저는 기소 여러 번 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수도 없이 당해봤어요. 재판. 출국금지한 건 처음이에요. 여권까지 발급 안 해주는 건 처음일 겁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2심 재판부를 믿고 재판하겠냐는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도토이 변호사님이 발제해 주시고 저는 이 고등창 변호사에게 쓴 서신을 읽겠습니다. 실제 서신은 영어로 왔습니다. 한국말을 읽어드리고 영어로 왔습니다. 자, 고등창 변호사님께 저 멀리 떨어진 한국이란 나라에서 두 언론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워치라는 그야말로 미약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시는데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든창 변호사님, 타라오 박사님 등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하신 언론 자유에 관한 엄중한 경고장은 그대로 본인의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고 저는 그 뒤로 일단 1년여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치하에서 고든창 변호사님 등 미국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석방이 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JTBC라는 친문재인 방송사가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측근이라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들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여 둘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뒤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지금 제가 1년간 갇혀있는 서울구치소에 여전히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가 과연 최순실 것이 맞는지, 최순실 것으로 보이게끔 JTBC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닌지 공개 시점부터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JTBC는 친문재인 매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3대 일간지 중앙일보그룹의 자회사로서 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JTBC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했다면 각종 의혹들은 바로 종결되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태블릿을 JTBC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역시 쏟아지는 의혹을 피해가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나는 태블릿을 쓴 적도 없다고 반박해온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최순실의 요구로 결국 태블릿은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었고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 JTBC의 태블릿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한 공룡일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줄곧 주장하는 대로 태블릿은 청와대 업무용에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업무용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최순실의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다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 정보를 최순실에게 주었다는 탄핵의 기본 전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JTBC와 검찰은 태블릿을 입수한 뒤 너무나 많은 파일을 수정, 삭제하여 무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최순실의 재판에서 확인해준 다음 날 검찰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의 검찰과 법원에 의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을 장악, 지난 정권 및 보수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해왔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에는 친문재인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회의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했고 이 회원들이 사법부의 주요 보직을 다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본인에게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고 중형인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지금 2심의 판사 3명 중 1명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2천여 명인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영장 판사, 1심 판사, 2심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연속으로 동일한 사건에 배치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당연히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을 정밀 검증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JTBC와 검찰이 태블릿 입수하여 조작한 과학적 기록은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심의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태블릿 PC의 증거 채택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의 사용자라 지목했지만 본인은 일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최순실의 증인 채택도 기각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에서 최순실과 태블릿 모두 증인 증거 기각하여 피고인의 입증 기일을 박탈한 채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를 도와주었던 미디어치 황의원 기각까지 추가로 구속하여 2심에서의 방어권 기일조차 더 심각하게 박탈해버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불법한 이런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포렌식 로데이터를 확보하여 컴퓨터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온 결과 1심 막판부터 JTBC의 결정적인 조작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이 이런 JTBC의 조작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태블릿 내에 루트 권한을 획득하여 작업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이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JTBC의 태블릿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을 특정 언론사는 물론 검찰이 공범으로 조작했다면 이것은 미국의 법정이라면 명백한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과 검찰이 본인을 무리하게 구속한 것, 2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것, 보조자에 불과한 황의원까지 추가 구속한 것 등등의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공정한 재판을 통해 태블릿의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JTBC뿐 아니라 문재인이 반대파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검찰과 법원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며 더 나아가 태블릿 조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붕괴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니 본인은 석방이 되었어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더 큰 압박에 시달립니다. 과연 문재인 치하의 2심 재판부, 역시 문재인 지지 노선의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개입되어 있는 2심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모두 채택해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작 증거들이 계속 제출되는 상황에서 판사 3명이 지성과 양심을 갖고 일당 석방을 시켜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조작 사실이 국민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될 때 그때도 과연 재판부가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태블릿 조작이 재판에 의해 입증되면 정권이 붕괴된다고 두려워할 문재인 세력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또다시 조만간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 등 미국의 동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은 물론 어떻게든 미국에서 재판 조사단을 파견해 주십시오. 미국의 지식인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현재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 하나 재수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 진실이 짓밟히면서 그 진실을 짓밟은 거짓을 또다시 지켜내기 위해 또 다른 무수한 진실들을 짓밟을 것이며 무수한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와 박 대통령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는 김정은이 반대파들을 잡아넣는 요독수용소와 닮아간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정치범만 벌써 6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영국 등 자유주의 동맹국 모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JTBC의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진실 하나를 못 지켜내면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서신은요, 5월 21일 황의연 대표를 통해서 고등창 변호사에 전달을 했고요. 아마 6월 말에 타라오 박사가 서울을 방문하는데 그때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여권을 만들어서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가서 직접 이분들과 함께 기자회견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신에서